반갑습니다. 오늘도 박세리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오늘 판매되는 제품 스타벅스 머그컵과 텀블러 판매합니다. 시중서 비싸지만 박세리가 팔면 싸다는 거. 와, 우리 고릴라님 어서오세요. 머그컵 감사드리고 이 틈을 타서 양정아 누님께서 텀블러 20개를 아따 내 동생들 고생하네 20개 아이고 우리 정아 누나 너의 정아 나의 정아 너의 불알모와 정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 예 주마 주지 않게 아따 아니 모든 정이 생기는 것께 일단 주마 주보시오 주마 아유 이 틈을 타서 우리 주님의 건물주님께서 이거 싹쓸이 하자 내 동생들 너무 고생하신다 이거 싹쓸이 아따 모던당 충실한 게 건물주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직도 그 사람 받고 있지요 고맙습니다 너의 주님 나의 주님 건물주님 너 아니야 저기 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내가 조용히 살라고 그랬지 아 청소 야 밑에 팔 뭐야 미쳤다며 이 새끼들 이 게임 뭔데 이거 게임은 야 냄새 청소 안 할 거야 진짜? 아니 밀리노스는 언제 넣어줄 건데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방패 이번주야 어? 뭐야 운영자의 유사상의 털? 이런 씨 핀털? 누구? 미안해 형이 뚫려 둘이 떨어지는 거 아따 우리 어떡할? 아 우리 호구 황진이나 왔는데 씨 아까보네 어때 한잔 찌그러 뭐라 한벌떼기 해 그 월세대한테 가자 있는 거다 일단 가봅시다 오늘 깔끔하게 입고 한번 가봅시다 아따 오늘 끝장을 내볼게요 그래요 들어가자 야 송송아 어제 손 망하냐? 아 없었어요 고릴라씨 누구야? 아... 어머? 야 도시라 야 뭐야 이거 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이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스타트 한번 합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스타트 어머 영주 봐라 알았다 뭐 서울 사람 다 됐네 둘 다 이제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 근데 오늘 재밌게 좀 놀려고 하는데 금실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한가 오려고? 그럼요 돈은 또 있고? 항상 있잖아 이거 알았어 금실 예약해 놓을게 네. 그 대신 알지? 붕가붕가? 쇼쇼 붕가붕가? 쇼쇼 아따 우리 형님 가다마 이분 이제 잘했구만 만지지 마라 또 세고 이거? 부모가 잘 먹었어 아따 전놈 이었구만 전놈 아따 그건 새롭다잉 아따 너 가다마 이분 이제 약간 좀 마음이 단단해지네 간만에 반갑습니다 형님 담당에서 국가대표입니다 오늘 화이팅 열심히 한번 뛰겠습니다 딱 냉벨리가 튀잖아 우리 형님 아따 우리 형님부터 올려주소 네 반갑습니다 화이팅 괜히 따라봐 한잔해 아따 축척은 밤? 술래 우리 아우님도 한잔 해? 형님 제가 술은 제 못해갖고 술을 못 먹어? 예 아니 그냥 물 한잔 따라줄게 예. 괜찮아지? 예 그래갖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 형님은 센스가 넘치네 그렇지 한잔 줘봐 신발 괜찮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이팅 있게 열심히 한번 뛰겠습니다. 국대야 붕가붕가? 쇼쇼 붕가붕가? 쇼쇼 아따 역시 국대요 식식이 식식이구만 들어갔습니다 형님 어? 형님 안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아우 먼저 나도 들어 이렇게 아이고 서울 여자분이시네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아름답구만. 왜 부산 잡지? 어? 배우들한테 뭐 써요? 앞내가 안 나오는데? 서울 여자라도 그냥 몸에서 살림새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형, 앉으세요. 어, 오빠 앉아요. 연기해네, 연기해. 네, 안녕하세요. 일단 기다려. 네, 열심히 왔습니다, 형님. 대학 안 나왔어? 아이고, 모르겠네, 나도. 어? 아야, 일단 정지? 이거 한방이요? 형님, 분가분가. 쇽쇽. 분가분가? 쇽쇽.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아이, 그럼 이해해야지. 오빠 우리 오빠들은 나가니까 가방 네. 주세요. 혹시 담당 웨이터가 마동석? 네 알겠습니다. 어? 여자분들 것까지 같이 해서 얼마인지 계산서도. 네 알겠습니다. 아 형, 예, 가방 여기 있습니다. 아 누나 가방 챙기세요 누님. 우리 동생 고생했어. 우리 이쁜 서울 아가씨. 어 국대야 이리 와봐. 내가 현금을 다 찍어가지고 네. 카드로 100만원 긁고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형님 네. 가까운 숙소 모텔 하나 잡아줘. 네, 알겠습니다. 형 먼저 가볼게. 네, 믿고 간다잉. 네, 알겠습니다. 돈 차려. 떠서 한잔해. 한잔해. 뭐해? 한잔해 한잔해. 알았어 알았어. 먹자 먹자. 나는 자작해. 아니야 나 따라줄게. 오케이. 똑바로 안 할래? 뭐가 우유. 어우 잘 잤다. 형 좋았어? 우유 남자요? 하여튼 오늘 내가 꼭 부릴라고 너 오늘 잣대리를 낼 것이었죠 동물인게. 하여튼 우리 형님은 제가 아침 해장부터 강수리래니 아파. 와 가슴이 아파요. 여행 챙기세요. 언제 갖고 왔어 이거? 맞아, 돈이 아까워서 갖고 왔어. 맞다, 마동석. 쟤 왜 그래요? 아쉽다. 그때 많이 말렸어. 그게 뭐요? 혹시 술이요? 공개 내 마지막 제조인식이었어. 그래야지 생각나고 공개를 해야지. 이 끄끄한 마음. 들어갑시다. 돈은 좀 있어? 남았어. 아동석이 오늘 신빈이라 돈 간다 하고 일주일 동안 먹고 한번 조치를 한번 적재 봅시다. 그래 보자. 아, 아따 왜 그래요? 야 몰라 아까 우리 밥은 잘못했는 것 없어. 배 아프고 죽겠어. 야, 형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 진짜로. 아따 언능 갔다 오시네. 아따 겨울에 하셨군요. 아, 형님. 어? 기본 4만 5천입니다. 예. 선물입니다. 좀 이따 룸으로 옮긴다고. 아, 저희는 계산을 하고 룸으로 옮기셔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일단 뭣도 안 했는데 선물이라고? 아, 저희는 선물입니다. 아, 좋다. 5만 원. 우리 형님, 화장실 갔을게. 좀 이따 오면 내가 바로 부를게. 그때 여자고. 예, 바로 교체. 알았어. 예. 걱정 말아. 목걸이 봐봐. 예. 알겠습니다, 형님. 목걸이. 예. 다섯.
괜찮았어? 아니 안 괜찮네. 아, 형 마동석이 지금 선불료 계산하는데 5만 원 어째 있어? 돈 없어? 아따 형님한테 돈 있지 않소? 아까 5만 원 난 없어. 나 지금 화장실에서 찍었는데 막 마사지 바카스 까져서 지금 그랬지. 아따 그놈한테 왜 뺏긴데? 어느 빨리 갔다 오셔. 돈 갖고 거랑 께. 아따 그걸 왜 뺏긴 거예요? 누구요? 뭐요? 바깥에 먹었어 안 먹었어? 내 말을 들어봐봐. 그러니까 바깥에 먹으려고 안 먹었냐고. 향수 뿌렸어 안 뿌렸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봐. 근데 왜 뭔데? 근데 내가 노란 건 줬어. 노란 건 줬어. 가고 초록색 내 겸 달라고 그랬어. 주고 나서 뭘 거실로 돈이 어딨어? 먹었잖아. 지금 줬잖아. 그럼 간 거 아니야. 이런 근생들 가지 말라니까. 뭐하려고. 뭐 씨바? 그래 씨바 새끼야. 뭐 씨바 새끼. 뭐야? 얼굴 왜 그래요? 아따 왜 그러니? 맞아버렸어. 아무래 키스 나왔구만. 왜 말했대야? 그 덩치 큰 고릴라 새끼 때렸고. 그 짐승 새끼가 왜 때렸대야? 짐승 때렸고 강화버렸어. 그 사모도 강화했다고. 이 사람을 때리고. 그럼 돈은 어딨어? 없어. 아따 미쳐버리네 진짜로. 일단 나 믿고 일단 내려가서 전화하소. 언능 빨리 언능 마동석 온다께 언능 내려가시오. 알았어. 내려가 전화할게. 천천히 티 안 나게. 나 미쳐버리네 진짜로. 왜 그런데요? 뭐요? 도망간 거예요? 이런 개새끼들 토꼈네 이거. 아 나 해. 얼른 주시오. 다 됐어. 다 됐어. 한 번만. 한 번만. 야! 야! 얼른 주시오. 얼른 한번 보라께. 한번 보라께 빨리. 얼른. 야! 야! 얼른. 가! 가! 일로 와 빨리. 가! 일로 와 빨리. 가! 아 장인 미안해요. 진리를 부탁해. 진리를. 아, 자, 물수건은 각이 생명이지, 각이 생명이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 왜? 왜 다 세 명이 연락이 안 되고 있어? 세 명이 왜 연락이 안 돼? 어제부터 전화 연락이 안 되고 있어. 세 명 누구누군데? 번개, 마징가, 태권부입니다. 걔네, 야, 장사 잘하는 애들이잖아. 갑자기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 걔 이유가 뭔데? 아마 옆가게 그 조건 좋은 가게로 간 거 같아. 요번에 오픈한 가게? 야 서로 가게 애들 빼가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왜 빼가는 거야? 그 세 명이 그냥 자발적으로 간 거 같아. 그건 당장 지금 웨이터를 어디서 구하냐?
이러니까 머루털난 짐승들 걷어주는 게 아니야. 잘해줄 필요가 없어. 빨리 당장 회사 알아봐. 나이키 형제? 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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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은 안돼. 제가 인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쟤네 인간 만들어도 안돼. 제가 그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 할 수 있겠어? 예, 할 수 있어. 한 믿어볼게. 한번 만들어 봐. 야 웨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인사다 인사. 어? 얘 인사다 그 연습하고 왔지? 자 도시락. 자 손님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반갑소이. 엎드려. 엎드려! 자 영주. 자 손님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오이. 엎드려. 아, 마치 이 새끼 뭘 가르칠 거야. 아, 일어나, 그닥. 야, 마지막이야. 에? 손님이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나갔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 도시락 해봐. 손님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나갔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 염주. 자, 손님 들어왔다. 그만, 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됩니까? 너 엎드려. 아, 고문관이네, 이거, 고문관. 형 죽은 거 그래. 애들 뭐 그 세팅 교육이 때문에. 예. 양주 세트 갖고 와봐. 네 예, 알겠습니다. 응. 됐죠. 그래. 여기까지. 이게 기본 세팅. 그리고 이거 잿대리 중요한 거. 담배꽁초가 3개 이상 스시로 가야죠. 3개. 그리고 물수건. 물수건. 물수건이 손님이 이제 여름이니까 시원한 걸 스시로 가야죠. 이게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정신. 쉽지. SV. 어려운지. 이게 어렵다고? 엎드려. 어디 갔다 온 식당에 저기 아파. 네? 보여줘봐. 네? 아, 상추라이. 역시 쟁반은 까치가. 대한민국 박수 안 쳐, 이 새끼다? 이 까치보다 쟁반은 이렇게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두 번. 자, 중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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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국 나이트대회 쟁반대회 나왔고 거의 금메달 입상. 다시 한번 박수. 자, 누구 먼저 할래? 이거 빨리. 준비가 안 되네. 아, 우리 도시락. 도시락. 아, 목에 날텐데. 야, 그 목 빼라 이제. 쇠도 아, 난 아직. 어, 너 한 번. 너 한 번. 너 한 번. 들 거야 말 거야? 아, 들 거야, 말 거야? 어디 갔어요?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너 뭘 가르치는 거야, 마! 다음. 야, 염주. 여기 치러. 야, 뭘 가르치는 거야, 내가. 아, 참. 아, 너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얘네들 갖고 뭘 장사한다고. 야, 어, 여기 빨리 가. 채널 잡아 뛰어. 아, 봤지? 여기서 저기까지 한 50m 되는데 2초야. 봤지? 아, 수비 앞으로. 자, 아, 도시락 네가 한번 해볼 거야. 젠다. 야, 캔들 도시락 너 뛸 수 있지? 자. 자, 자, 손님이 지금 캔들 들까 말까. 아, 캔들 들었다. 도장 뛰어.
아, 지랄들을 하네. 지랄들을 해야 그냥 아주 그냥. 아, 깝깝해. 아,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엎드려. 엎드려. 어, 고생했어. 자, 다음. 아, 어떡해. 자, 캔들. 뛰어. 지랄들을 한다. 지랄들을 해. 캔들 구워 빨리. 왜 이러고 사실 다 쓰지래. 아따 뭘. 사랑하는 나의 아우 디어 세리아. 네. 첫마디를 엄마? 어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미안하다. 우리가 빵에서 나와 양아치로 생활했지만 너와 함께 했던 1분 1초가 너무나도 행복했다. 서울이요? 서울 여자 한번 만나보겠다고 어? 실패하는 아, 만남들도 너무나 행복했다. 와, 세리아, 이건 아니지. 하지만 나는 이건 아니지. 살아남지 못하고 패배자 마냥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영주 돼지 소 여물이나 주고 진짜 내가 형인데 고추나 키우려고 한다. 새끼 내가 진짜로 나와. 내가 세리아 먼저 빠졌다고 내가 그냥 힘들어 했구만. 성소 소공에 불고 날 버려 가버렸어. 내 아우를 위해서 108배를 올리란게 좀 버티지 않게 이거 금요하냐 보자 않게 이거 이 새끼야. 영주 형 영주 씨 영주. 똥가서 뭘 나는 영주? 영주야? 어? 뭐던데 여기서? 아, 나 좀 미안하다. 아니, 동생 버리고 도망갔다 영주. 뭐 여기 똥가서 뭘 라면을 먹어? 한 젓가락이요? 뭘 라면이요? 동생 거리는 맛있을까 봐? 정말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고릴라하고 국가대표를 겁나 얻어버렸냐. 깽가위 없대. 내가 화장실에 돌락했다. 화장실에 본다고. 다음에는 계획이 있었구만. 야, 근데 그 무전기 있잖아. 무전기 비싸나 새 거 없냐? 무전기를 왜? 아니 화장실은 수천원인데 하도 불안하겠네. 위급할 때 쓰려고 하나 있어갔더라고. 아, 새 건데 비타롭고 깨끗한 거요. 잘 쓰셔니? 네가 돈 잘 버니까 그냥 하나 주워. 알았어. 맞는가? 만나게 되셔니? 응, 맞는가? 아, 예. 안녕하세요. 상봉나무가 박세입니다. 웨이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웨이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야, 그거 말하면 내가 진짜 착하고는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예, 진짜 피땀 눈물을 흘렸어요. 피땀 눈물. 하루에 한 시간 자고, 두 시간 자고, 잠 못 자고, 쟁반 들고, 엎드려 뻗쳐하고, 그 짐승 같은 고릴라한테 두드려 맞고, 개나 돼지처럼 일했어요. 개나 돼지처럼. 화장실도 못 가고, 잠도 못 자고. 항상.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은 뚜벅이에서 중형차 정도, 그다음에 월세에서 전세 정도.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집을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마음가짐만 있으면 된다. 마음가짐만. 잠시만요. 아, 예, 사장님. 예, 오늘 오시게요? 아, 전에 너무 좋으셨구나, 우리 사장님도. 알죠, 알죠. 아, 예, 몇 분요? 세 분. 알겠습니다. 항상 초심 잊지 않고 붕가붕가 쇽쇽. 붕가붕가 쇽쇽. 예, 예, 좀 더 뵙겠습니다. 아, 예. 뭐 어떤, 뭐였죠? 아, 잠시만. 오, 누님. 아, 예, 예. 오늘 오시게요? 당연하죠. 우리 누님 드시던 거. 외샵도 21년 다 있죠. 예, 예. 키 크고 섹시하고 건강한 남자 준비해놓겠습니다. 아유,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아, 예. 됐습니다. 아, 나 피디 양과 언제까지 해야 돼? 아까워버리네. 나 진짜 서울만 쓰기도 힘들어 죽겠어. 야, 나중에 저 인터뷰 달라면 개인적으로 전화해. 해갖고 돈 주고 먹음서 해, 먹음서. 이거 돈도 안 되는데 그만하자고, 이? 그만하세요. 여기 있으면 되요. 그래. 고마워. 님. 아, 예, 형, 제가 버릴게요. 주세요. 아, 예, 예, 님. 고생 많다. 아, 예, 여기가겠습니다, 님. 미안하게 이제 서울에 외계 왔구만. 좋구만. 아, 오늘 바깥에서 많이 팔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아이고 우리 아우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으려나 물어봤네. 아, 너무 소름이 이랬더만.